아이, 안녕. 와, 봐봐. 야, 이 머리가 부석부석해서 이따야. 이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 또는 뭐 외계인. 그런 내용이 있나 보지?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아직까지 정의있어 갖고 법대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고맙게 생각하지. 법대로 산다고 하면은 차가 정이 없어. 정이 없어. 그래도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 법 모르면은 다 깜방가야 돼. 알고 보면. 그나마 너그럽게 봐주니까 그런 거야. 그 일반인도 다 법대로 잘 몰라. 알면은 너 이의 것도 만지지 말아야. 만지지 말고 가져가주지 마. 네건 아니라 이게. 너도 본인 외에 남이라는 얘기야. 다 내가 그러잖아. 대한민국 사회는 부모 형제가 없어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어. 주식으로 살고 그러잖아. 6.25전쟁도 하고 그런 나라야. 되게 대한민국이라고. 너 이외의 모든 것들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소유물이 될수 있는 건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거. 그지 않은 건다 불법적인 거야. 그래서 도둑놈이 될 수가 있고 남의 물건 가져오고 그러는 거 주워서 가져가는 것도 그 범죄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야. 정당한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시켜서 일하고 일하니까는 돈 받아가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알바생들도 누가 가서 저기서 요뭐 저기 갖다 주면은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약도 배달하고 뭐 그러는 판이야. 마약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너희들 조심해야 돼. 모두가 간첩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잘 모르는 너희들이 잘 알려고 하지도 말라 하면서 시켜갖고 보고 싶으신도 하고 그러잖아. 알게 모르게 니들 그냥 주워담아서 하는 거야. 니들 경찰관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야. 야, 수사관이나 검찰이나 너희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건 아니란 말이야. 공무원은 그런 짓을 안 해.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상한 보고 싶으신이나 그 사기성 같은 얘들이 날 뜨고 있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야,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는 딱 이따야. 공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해서 하는데, 야, 그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 저 김여사나, 저기 너희들보다 그래도 마음씨가 너그러운가 보다, 야. 그게 원래 잘못하면은 법에 어긋나서 깜빵가. 그러고 싶어 했고, 별소리 다 한다. 여기 뜨겁다, 야. 뜨겁네. 문 열어놓을 수도 없고. 어디 와야 냉방 좀 문을 닫아주시오 했잖아. 이대로 시키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 니가 뜨겁다고 해서 이거 문을 좀 열고 바깥에는 그래도 문이 좀 시원시원해. 안에 좀 환기가 문을 열고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사고 나잖아? 그럼 이게 문 열는 책임이 있단 말이야. 저기 CCTV도 있고 하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이거 문 닫아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문 닫는데 놔둬. 냉방 중이라고 하는데. 냉방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닫아두라고. 그러면서 있어. 잘못하면 너희들이 다쳐. 그래서 그래. 이 물건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가져가잖아? 그럼 도둑놈이 되는 거야. 내가 버렸다고 했어. 여기다 놓았다고 했어. 놓았다고 했어. 물건 놓고 그냥 간다고. 그럼 계산 안 됐잖아. 계산이 안 됐어도 여기 물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놓고 간건 제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제가 안 돼. 더큰 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건을 제자리에 놔두면 고맙겠지 하고 있는 거라고. 계산을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이제 김여사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뭐 저기 해갖고 분리수거장에 뭐 책을 놔뒀었는데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어. 독서광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근데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읽나봐. 그 상습범이야 알고 보면. 그 쉽게 상습이라고 얘기해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상적이라고 맨날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자기가 보고서 아 이거 실망하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너희들 가져가면 된다 할 적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저 아파트 살면은 그런 게 있어. 자기들이 보고 남은 거 교환해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하는 거 그런 행사를 할 때가 있어. 그 외에 분리수거장에 놔둔 물건 있잖아. 아무리 책이나 고청이나 병이나 하는 거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닌 걸 가져가면은 도둑놈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그 상습범이라면서 그러면 상습적으로 막 가져간다면서 또 네 것도 아닌 거 그 내놨다고 바깥에 내놓은 걸 그냥 니들이 가져가잖아. 보고 심한 거 있다가 읽을 거 있다고 해서 가져가잖아. 그럼 너 읽었어? 읽기라도 했냐? 그게 만약에 불문수라고 하면 넌 깜빡 간첩이야 인마.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 왜 그러는 거야? 보안검실대에 맡겨서 전달해 주세요 했는데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전달하다가 특히 찾아봐서 갖다 버리라면 불이 갖다 주라면 갖다 놓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불이 내놓으면 그게 폐기를 목적으로 내보였을 거 아니야. 그 버리라 그러는 거 아니야.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동의가 어디서 주인한테?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이거 내가 좀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좀 나한테 주세요 하고 얘기라도 해줬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서 니들하고 그 소유권 포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물어본 거라고. 아니 소유권은 네가 주었다고 했는데 네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우기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너 저기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그쪽에서 걸고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 너 상습적으로 물건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동안 너희 어? 거기 책이라고 하지만 그거 폐지야 폐지. 나중에 폐지가 되는 거야. 물건값이라고. 폐지나 여러 공명이나 그런 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대부분 아파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입주자 대표님에서 잡수입으로 잡아. 잡수입으로 수입이 된다고 돈이 된다고 하는 거. 돈을 목적으로 그걸 처리한단 말이야. 돈벌 욕심에. 그러면 네가 물건값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 돈은 안 될 수가 있나? 돈은 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잊어보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건 아마 그랬어 그랬을 거 같은데.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은 그거 저기 원래 네가 죽지 않았으니까 어? 그런 어?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 야 오늘 어저기 뭐 저기 보니까는 니들이 이거 개맛이 알라 그러는데 아, 조심해야 돼. 그쪽에서 이제 어? 이쯤이고 하니까 많이 봐주고 있는 거야. 깜빡 안 가게 하려고 불이익 안 당하게 하려고 얘기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히 알면은 이거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그 안내판이 있어.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여기에서 가져가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있어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비빔면 있다.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 야, 이거 얘기한 거 비빔면. 이걸 먹고서 엄청 맵다는 거 아니야? 비빔면 얼마짜리야? 큰 컵이 1200원짜리다. 야, 어느 저기에 보니까 비빔면을, 어? 저 빨리 먹기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 야, 이거 엄청나게 매운가 봐. 큰 커. 1200원. 짜장면 누가 많이, 빨리 먹기 대회도 하고. 있어. 야, 씨. 팔도 비빔면이야, 비빔면. 김치도 있고, 이제 저거 너무 매워서 다들 싫어하더라고. 못 먹어, 좋지.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읽고 싶어도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 이거 가져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 아무 저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가져가도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관리자나 해당 사항 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아무 데 가서나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랬어. 모든 것에는 소유가 있어. 소유가. 어? 소유주가 있어. 그랬어.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야.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행사를 하는 거야. 권리 행사를. 그 니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잘못하면 너 깜빵 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좋아하겠어? 뭐 왜 깜빵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 사회 다른 세상에 가봐. 그렇게 얘기 안 해. 응? 야, 이거 노제네, 노제. 노제는 여긴데. 불닭. 불닭. 아, 불닭. 이게 불닭면. 야, 같은 그림 같아도 다른 그림이야. 글쎄, 불닭면. 위치가 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답을 안 하지. 그 위치가 틀리면은, 오답을 할 수가 있어. 지나가니까. 그 뒤에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바코드 찍으면 그냥 계산이 돼. 그래서 바코드를 잘 찍어야 돼. 여러분들은 물건이 샀으면 바코드 찍어서 잘 저기 해야 한다고. 야, 가그린, 나 이네스텐 나은데, 가그린보다, 이네스텐, 그, 나 입술에 뭐 났어. 혓바닥에 뭐 쥐어갖고, 가그린 해야 돼. 갑자기 그랬어. 응, 가그린이 있어야 돼. 역시 여러분 물건도 함부로 가져가면 저기 범죄가 된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계산을 먼저 하고서 뭐 드세요 하고 있잖아. 그런 내용이라고. 계산을 먼저 하고서 드세요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냥 나가지 말고 계산을 하고 나가세요. 그러잖아. 나가지 그냥 물건 갖고 나가지 마시고 계산을 하고 가져가세요 하든지 계산을 하세요 하고 있는 거라고. 매장에서 먹었으면 나가지 그냥 나가지 마시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그래야지 이상이 없지. 나가지 계산을 하고서 딱 그 나가면은 뭐라고 안 한다 이거야. 그렇게 가지고 있어. 급했었나 보다 하면서 있잖아. 그만큼 양해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양해를 먼저 이렇게 딱 가지고 자기 소유가 되려면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해야지 그것이 너의 것이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수증도 있어야지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영수증이라도 꼭 챙기세요 하고 있는 거. 영수증을 쭉 챙겨라. 챙겨서 너 불이익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 챙겨서 살아가야지. 왜 영수증을 안 챙겨갖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수증을 챙겨. 응? 나 여기 이줄이 저 아파. 아우, 이렇게 왜 이럴까. 아픈데. 야, 얘는 이클리스인데, 얘는 영수라.
스피어는 또 클 수 있는. 글씨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 있어봐. 야, 팔도 비빔면 이게 전이라고 하더라고. 왜 엄청나게 매운가 봐. 그래서 팔도 비빔면 한 개랑이랑 두 개로 했어. 2,400원 딱 해서 해볼게. 결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야, 이거는 못 먹을 정도로 매워. 매운 거 잘못하면 죽는대요. 매운 거. 매운 거나 다른 거 있잖아? 그게 산소공급이 안 돼갖고 죽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몸 조심해야 돼. 내가 왜 영순이 뽑았나 하면은, 영순이 필요해서 그래. 이건 줄 알고 가져가잖아? 그럼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지난번에 잘못 가져갔어. 이게 내 것이야.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영수 좀, 팔도 비빔면 큰 거 두 개. 그래서 나오잖아. 두 개라고. 그래서 두 개. 그런 내용이. 영순이 있어야지 도우노 취급을 안 당한다. 쉽게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한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네. 동전이 집회를 저기 해서 좀 위험해서. 지금 내가 팔도 비빔면 한 개를 끓여놓으면 했잖아? 두 개라고, 두 개. 했어,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한 개 더 돌아갈 거 아니지. 한 개 더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야. 응? 그리고 팔도 비빔면 여기서 한 개를, 응? 더 가져가서 두 개가 된다. 이런 내용이지, 두 개가. 한 개가 보면 두 개가 갈 수 있다. 시담이 그걸 회사처럼 해갖고 하는 데도 있어. 이렇게도 해서 회사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 시상 회상 저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있는 거야,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안 당하게끔 법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살면 안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한다고. 다른 생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하고 경찰관이나 수사관, 그런 게 왜 필요한가, 왜 있는가, 그런 거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야. 엉뚱하게 그렇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길게다가 물건 주워갖고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걸려. 오히려 네가 범죄 저지른 것처럼 된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가 물건을 여기다 놨는데 찾아갔는데 없어. 어느 새끼가 들고 왔어. 근데 그 새끼는 나중에 경찰서니까 갖다 줬어. 그 사람이 애 먹잖아. 그래, 건들지도 마, 네 것이 아니면은. 응?
이것이 아니면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는 소리야. 그럴 수도 있다. 응?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래도, 아우, 고맙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응?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응.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야, 크기가 이만큼 돼 있다. 하나씩. 그래서 좋게 보면 그렇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어? 너 돈은 되는 거야, 인마, 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 도둑이 되면 좋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 너 좋아하냐? 안 좋아할 거 아니야? 네가 알던지 말던지 경찰은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어? 피해가 안 되게끔해서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나중에 못 모르고 무시하잖아. 나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너도 좀 알아봐 인마.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변호사나 법무사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 습득이야.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기라도 했어? 아유 그러면 선생님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폐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갖다 놔주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갖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 멋 모르고서 거기다가 보안 감시 때 보안원들이 아마 거기다가 처박았나 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글쎄, 그게 잘못됐다. 그런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전달해 주세요까지만 얘기가 돼 있던 거야. 검식대에서 걸려갖고.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쓰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검식대에서 거기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까지만 얘기 나오잖아.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전달해 주세요 하면, 전달해 주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서 할 거야. 그럼 위에서, 듣고 있다가 야 그냥 버려 갖다 버려 데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데려주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아이고 책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분리수거장님 분리수거하는 날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릴 수도 있겠지. 놔둘 수도 있겠지. 그 독수강에 가서 이제 상식적으로 맨날 이렇게 가져가는데 제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가져가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나 봐. 가져가니까 오늘도 몇 개, 내일도 몇 개 하면서 맨날 있었던 분들 좋은 책 있나 없나 유명하죠? 그러고 있었나 보지. 그 네 권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 외에 것도 있고. 그러면 뭐겠어? 그 여자분은, 그 여성분은 독수강이라면서 광적으로 그냥 미쳐갖고 미칠 광자야 그냥 독수에 미쳐갖고 그냥 죽어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독수강이라고 했어. 광을 왜 붙였을까? 미칠 깜짝이야, 그건. 한마디, 제정신 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리고 책을 읽어봤어? 읽어봤어? 다 읽어봤어? 그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는 책을, 그것을 왜 가져갔습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져간 책이 당신 것이 아닌데, 분리수거장이 있는 거 관리사부터 저쪽에서 입주자 대표에서 다니면서 나는 잡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관리사무소, 그 관리, 원래 보는 관리비 명목이나, 세부 명목해서 명세표를 이렇게 주는데, 거기 역시 잡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항목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수입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니, 들어가 있느냐? 그 독서, 책자, 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 페이지로. 쓸만한 책은? 쓸만해서 페이지로 해갖고 그 페이지가 다른 저기 허책방이는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라고. 그 가져간 사람 마음이지. 그것도 조율은 여기서 관리사무소 떠나면은 그 사람 거라고. 돈 입고 싶으면 그 사람들 거라고. 그게 그 돈 자체가 계약을 맺어갖고 하는 거라고. 그걸 그걸 알면서 모르면서 그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뭐했어. 맨날 훔쳐가고 있는 거야. 훔쳐가고 있어. 훔쳐가고 있는 건데 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 훔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맨날 도둑질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크로비스타 그 입지문이나 과외 사무가 너그럽고, 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나 윤석열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그러우니까 그냥 눈뜨고 보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해서 이 패드에색은 패드에서 넘겨졌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야. 증거도 없고 얘기만 전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 얘기만 있었다 그런 거고, 난 사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런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보안 검사 때까지 가서 그게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질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나 거기서 거치면 끝나는 거야. 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버렸습니다 하고 거기서 얘기만 해주고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했어. 끝난 거야, 그거 없어. 그게 뭐 어떻다고.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엄청 맵다고. 이게 잘 안 먹히나 봐. 그래서 매운 거 너무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심정지 돼서 죽은 사람 있고, 단 거 너무 먹다가 꿀 같은 거 먹다가 숨쉽게 곤란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단 건 그 독이야, 독 한마디로 해서. 너무 매워도 식당에 몸에 안 좋고, 너무 달아도 몸에 안 좋은 거야. 적당한 게 좋은 거라고 사실은. 적당해서 그런 거 여기 안 하면서 살면은 그것도 좋은 거라고. 몸에 좋아요 하면서 있는 거고, 법을 알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무슨 저기 하더라도 끌려가거나 불이당이 없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법을 니들이 어떻게 다 알아? 몰라. 그래서 대충이라도 얘기하잖아. 너희들 것이 아니면 길거리에 뭐 꺼졌어도 죽어다가 경찰서에 갖다 줄 생각하지 마라. 그 잘못된 생각이다. 단기 잘못 가르쳤다. 죽어 떨어졌으면 그냥 놔둬라. 그냥 가라.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든 누가 하든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야. 어? 아, 길 가다가 어린애가 기술을 버리고 있다. 어? 그러고 관심 갖지 마. 나중에 그 길치해 준다고 끌고 가서 그 유죄범으로 몰릴 수가 있다고 그런 것도. 좋게 봐서 좋은 거지, 나쁘게 보면 범죄야, 범죄. 여러분, 범죄야,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세상에 좋아서,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지. 잘못하면 여러분, 범죄자들은 거야, 범죄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란 말이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경찰관들이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일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거리가 거의 배정이 안 됐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여러분들, 깨끗한, 저기, 하려면은 하지를 마. 돈을 쓰는 것도 하지 마. 대한민국은 그냥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는 거. 그 욕망 무식하게, 어? 시민상이나 바쳐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다쳐. 어? 다치면 무손해야. 어? 그건 이상하게 느끼지 말고.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야. 조심하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울 쪽에 길 가다가 뭐 저기 하면 죽어다가 어디다 갖다 주거나 그렇게 하려 배웠어. 또 길 가다가 이러면 또 빛에다 주거나 이렇게 배웠다고. 그 잘못된 거야. 알고 보면 잘못된 거야. 어?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잘못 가르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주다가 그래 가다가 사고 나자.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나중에. 그 엮일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야. 됐으면. 그래서 이게 세상사가 다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으로 너희를 조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잘못하면 다쳐서 깜빵간다 말이야. 깜빵가. 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불이익이란 것 때문에, 불이익이. 이게 무슨 이익이야. 좋아 안 했단 말이야. 걔네들 공무원들이 쉽게 내가 할 일을 뺏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야단 쳐봐. 이게 불쾌할 거 아니야. 배우면 이렇게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너희들 잘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야, 그래서 세상을 보기 좋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세상이 변해가고, 변화가 대가 가고 있는 거야. 그쪽 흐름대로 흐르고 있어. 그래서 거의 변화된 사회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배운 것이 어렸을 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어렸을 때 배우기를 잘못 배웠으니까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얘기야. 잘? 응. 그래서 유학자들이 조선시대에는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 체계가 유지가 된다. 응? 공부,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응, 이끌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쪽이 사회에서도. 이게 맵대요. 맵대. 엄청 맵대. 비빔면이 저기 뭐 하는 거 보니까 매워서 배지를 못하고 싶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매우면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안 좋은 걸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심정지야. 그거 빼내라고 시켜야 되고 중화시켜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냥 안 되는 거야. 빨리 보는 것이 이게 매운맛 먹었다고 죽어들 그럼 밥이라도 먹이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농담 삼아서 그런지도 뭐 그렇게 보여. 진짜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순리라고. 아무 데 가서 죽었다고 해서 내 것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주인이었어. 내가 실수를 벌였는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런 거 할 적에,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배우지, 얘기해갖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전 분리수거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안내장이라고 해있어. 안내물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또 오해도 사갖고. 그 아파트마다 다, 원래 다 달라. 아파트 규약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공동규약이라고 해갖고, 법례가 있어. 표준계약이라 해서 다 통일되게끔 만들거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각자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또 변화를 맞는 거야. 그런 것도.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 요게 한계야. 요게 한계. 이게 부풀리면은, 부르면은, 거기 맛이, 저기 뭐야, 거시기가 엄청 면이 불러가면은 먹기에 그냥 엄청 거시기 불명스러워. 엄청 더 거시기 하더라고. 그냥 불기 전에 먹으면은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 불고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 먹기 불편하고 그런 거리라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매점에서 파는데 이제 하면은 좀. 그래서 옛날에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게 한 적도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나는 갖고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읽는다고 하니까 가져가서 읽고 나서 나중에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중에 버려달라는 거야. 가져가서 영원히 소유하고 있지 말고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라고.
야, 팔도 비빔면 두 개. 두 개. C라인 가니까 두 개. 두 개짜리가 어떻게 되냐, 볼게. 어, 여기 보니까 두 개로 합치는 거 아니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이 정도 된다고, 이게 두 개짜리야. 응. 이게 두 개짜리야, 두 개짜리. 이게 한 개짜리가 두 개짜리. 큰 거? 응, 이게 두 개짜리야, 이게. 두 개 시켜놓은 거. 한 개가 아니라 이게 두 개라고. 듬직하게 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게 두 개야. 응, 이렇게 해야지. 이게 두 개짜리지? 여기 거친 건 한 개야, 한 개. 한 개 반도 아니고. 그래서 볼 쪽에 증거가, 응, 너희들 볼 쪽에 증거가 어떻게 보여? 응? 보는 눈들이 다시 한번 봐봐, 화면을. 이게 두 개짜리라고, 두 개 놓은 거. 응? 한 개가 아니라 이게 두 개짜리야, 두 개. 팔도 라면이 두 개라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여기는 한 개고. 어, 반 사이즈가 한 개고, 이게 두 개짜리야. 거의 찰랑찰랑 하잖아. 찰랑찰랑 한 거도 없어. 찰랑찰랑 하면서 있다고. 이게 두 개짜리야. 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오답을 하지 말란 말이야. 오답을. 오답을 하게 되면 안 돼. 어, 세상을 거짓말로만 살면 되겠어. 안 되지. 이제 비빔면. 딱 보세요. 야, 그 글씨가 잘 안 보였어. 이 비빔면 짜리만, 비빔면만 크게 보였어. 그것도 무슨 비빔면인지 불렸더니만 안 보이더라고, 잘 글씨가. 아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글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게. 그래서 21일 날인가 그 여자분 독서강 그 검찰 축도한다고 하거든. 검찰이 축도하기 전에는 전화 걸어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책자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가져가면 이제 물어보고 이게 맞나 가져갔으니까 그게 그거니까. 응, 또 얘기가 된다고. 야, 근데 그 여자분도 이상하다. 독서강이라고 하면서 그걸 몰라주다. 응, 그걸 그렇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응,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서 그걸 가져갔을까? 응,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그걸 빨리 버리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놨다 놓고, 응, 버리고서, 어, 난 몰라요 하고 싶던지, 응? 원래 있던 자리가 분리수거장이라면서, 그걸 여기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어, 버렸어요. 그러고 있던지, 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던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아저씨, 갖다 놨는데요. 그러면서. 그렇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버릴 수가 있겠지. 야,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소유권 저희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게 소유하게 됐습니까? 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야? 본인 거라 주장하니까. 잠시 빌렸어요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거야 하고 있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내 거야. 딴 놈 거 아니란 말이야.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지. 소유가 그거야. 근데 잠시 빌렸어요 하면서 읽으려고 가져가는 거, 응, 빌려서 보고서 갖다 놓으려고 했어야 하든지 그게 있었는데 영원무궁화에 내가 거기서 가져갔다.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범죄 형태가 그거야. 내 것이 아닌 걸 네가 뭔데 가져가서 내 것처럼 네 영혼의 무궁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까? 그래봤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다른 데 법무사에만 물어보세요. 그럼 아줌마 그동안 뭐 하세요? 그동안 그런 거 몰랐어요. 다른 아파트 가보세요. 그러고 있던지 할게. 야, 내가 그 아크로비스타가 갖고 이 길 여기 이거 이렇게 쭉 내려가는 데 가서 그 서펜타곤 모서에서 이태원 사고 나기 전에 엄청 떠올랐다. 이런 사고 안 나게 하는 뭐야 뭐야 떠올리면서 별 미친 소리 다 했어. 야, 이거 부러워. 불면 맛이 없어.
아유, 아직까지 일거 일로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래 보고 있어. 야, 56에 맞춰서 할게. 막 56에 땡 그래 볼게. 나도 됐다. 먹자. 그래서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리를 이용해서 악용해갖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 있는 거야. 이 법을 이거 위협했으니까 법에 2천만 원 대놓고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지나가는 어린애를 손대봤다. 그 너 성추행이도 유괴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겁박 주면서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돈 내놓을래, 뭐 내놓을래, 그러면서 있을 수도 있어. 땀난다. 아우 땀나. 야, 요즘은 해커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클릭 한번 하면은 그 정보가 다 그냥 노출되게 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노출이 다 된단 말이야. 연결된 기기는 전부 다 가져가게 돼 있어. 그것이 해킹이야. 어우 따워, 뜨거워 뜨거워 더워 더워. 랩대 매워 하면서.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나도 20분 정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수사라인을 교체한 이유가 그래서 아닌가 싶어.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 저기 정보를 미약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 사람이 나고 그 주장에 주장이 그러면서 포기를 못하지 못하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신이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자, 얘기를 제대로 해줬어야지. 아유, 아줌마가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 원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든지 버리라고 얘기지, 그럼. 아니, 멍청한 사람아. 증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뭐야? 거기서 검색대에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라고, 세상은. 그거 잘 안 떠졌어. 먹은 시간인 전, 8시, 2분 40초. 그래, 2분 40초. 그러면 42초 정도 되겠지. 아, 그냥 해봤어. 웃자고 하는 소리야. 아이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저 너무 매워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세상에 밥 한 번 아까 먹었지 내가 또 먹었나? 설비 아까 밥 먹었다 일어나뒀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니 무슨 쭈쭈냐?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있어. 야, 이 결제 이거 근데 현금이 안 되냐? 현금이 될 텐데 종이가 나빠서 그런 거야? 무슨 나왔다. 동전 나왔네. 안 나올 줄 알았더니만. 동전 나왔어. 예약 수정을 출력하시겠습니까? 됐어. 누가 봤나 샀어.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봐. 어디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 어? 세상은 이렇게 돈은 있거나 말고 누가 봐. 누가 보듯이 있어. 세상은 보고 있어. 돈 놈들 제일 무서운 거. 누가 봐. 어?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 거. 보고 있거나 말거나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거지. 그래서 CCTV를 달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하커막하니까 CCTV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수사라인을 바꾸는 거야. 왜 이쯤이 그거 잘못하면 피해가 볼 수가 있어. 그 이쯤이는 그 칩자를 가져가거나 다른 것도 가져갔다면서.
그러면 그게 저기 어? 가지고 가니까 이제 아파 자기 거 아니라는 거 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냥 가 저기 했어 습득을 해갖고 가져갔다. 습득이라는 게 뭐야? 습득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습득이 아니야 그건. 그 범죄 용어, 범죄 용어야. 범죄 용어라고 소유권? 그것도 범죄 용어가 될 수 있는 거야. 행정상 그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이해를 갈겠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은 그 가족관 책자 전부 다 네 것이 아닌 건 그냥 분리수거 그냥 갖다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상품 읽고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하고 있던지. 어? 그러라고 말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리사부터나 여러 가지 입시자 대표 회의 대표단에서 뭐라고 말을 안 하면은 그 괜찮은 거야. 그래도 아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변명이라도 하지, 변명. 그걸 가져가서 내 소유에 검찰에다 이렇게 제출하잖아? 그 짓이는 새고랑이야. 아, 이거 봐라. 가져왔네? 아, 증거물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진짜 증거물. 어?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그러면 이제 불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불어. 자기가 이렇게 가져왔다가 몇 시 없으면 불어내려? 자백을 하신대요? 그러면 진짜. 자백을 한 거야, 그. 자백을 했어. 자백서 써갖고, 이거 만나 확인서까지 들입니다. 두 번 찍으세요. 너무 아주 그, 너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은 관리사무소 얘기 해갖고 그 이렇게 넝마주의 같은 푸대에 담겨져 있으면 거기다 다시 놓고 어? 그거는 시간대 되면은 전 분리수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가 분리수거 하는 날이 내일 아니면은 그냥 이 얘기해갖고 그 어? 푸대에다가 그거 넣고 부엌을 얘기해서 내가 다시 가져갔었는데 여기 다시 놓고 갈 테니까 그 뭐라고 안 해. 분리수거나 가서 끌고 가서 또 이게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치고 간단 말이야. 그냥 가져가지 않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정상 참작. 그렇지 않고 니가 계속 우기고 있으면은 이게 불순한 일 시키는 거. 그러면서 범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입주민하고 여러 가지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방송도 나오고 못하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어? 수사라인 교체해서 싸구리 바꿔갖고 다시 해 이 새끼야 그러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어. 어? 야, 책자는 버렸으면 술병은 어디냐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야, 술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 버렸으면 다 같이 버렸겠지. 그러니까 검색대에 있다가 책자만 건네줬어? 아니면 술병도 건네줬어? 그 조공증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그냥 건네줬다 그러면 그 전체가 건너가지 않았으면 술병은 누가 먹고서 저기 버렸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어? 알 수 없는 세상이니까 누군가 보고 있었겠지.
야, 내가 그 아크로비스타 갔던 날, 그 누구 창문을 깨트리라 여자분인지 이게 깨트리고 보세요. 누구 창문을 깨트리고 그런 짓을 안 했어. 그 난 그 건물에서 요새 깨어서 유리가 바깥에 튀더라고. 그래서 서핑 USA를 또 그래서 저 불렀지 그 서핑 USA 어떤 새끼인지 작던 거야 그랬어.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있어봤던 거야. 서핑 USA. 야,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다 지워버렸어. 그, 저기, 그, 패거리 같은 새끼들, 그, 청구업자 같은 새끼들. 그, 국정원 나인지 몰라도 청구업자 같은 새끼들. 그래서 그게 계정이 떨어졌어. 다 없어버렸어. 아깝지. 안 그러면 내 계정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그랬어. 무서운 세상이야.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범죄하고 여러 가지 살인사건. 또 여러가지 어? 간첩 같은 얘기들 다 있어. 그래서 간첩 좀 잡아주세요 했더니만 그 일거리를 안 하려고 하나 봐. 미친놈 세상에서 또 살고 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야, 천여건이 너무 많거든. 나 엄청 분량이 오래했어. 그거 다 죽었다니까. 그거 지우는 것만 해도 몇천만 몇백만원 들어갔을 거야. 그거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 3만원 이상 나가. 최하 10만원에서 3만원이 나가는 거라고. 돈으로 따지면 한 평당 그런 거야. 그 바깥에 나가서 맨날 상해 올르고 바다 구경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이거 찍고 그런 거. 그냥 찍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거야. 다 한번 지으면은 영원히 복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꼬맹이도 어렸을 때 그 사진도 그 동영상 사용해갖고 애들 찍어놓은 것도 날렸어. 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있냐? 그래서 매국노가 싫어요 하고 있는 거.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번 나라 팔아먹으면은 그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나같이 동영상 한번 삭제하면은 데려올릴 수가 없어. 내가 어디다 뭐 다운로드 해갖고 저장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 편집기도 없어갖고 그냥 편집을 하거나 말거나 하면서 올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편집하는 거 그기능 밖에 없어. 언젠가 또 편집기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늦으면서도 아직 구매는 못했어. 그러고 살고 있다 지금. 그거 좋은 거 얼마 안 돼. 그거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그 개요 병원 미친 병원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할 적에, 그 저기, 만남과 미팅 중에서, 그 저기 정부 라인처럼 점조직 같은 민주당 애새끼들 있고, 그럴 때, 그리고 저기 또, 북쪽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들, 그 저기 라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거기 안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관악산 살인 사건이 있을 때, 그 저기, 그쪽, 그 저기, 이거, 이게 있는 거야. 그, 다 이런 게 있다고. 민주당 패거리 같은 애새끼들, 이거. 어쨌든 조심해야 돼. 정확히 모르지만은 세상엔 간첩 같은 애들이 많이 있다. 그 패거리 청부업자가 많이 있다. 알 수 없는 거. 그런 내용이야. 이 경우가 이 경우가 될지 저 경우가 저 경우가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내면은, 있다. 그런 게 있어. 알거나 있어. 그 어린애 같은 연극 배우 같은 그런 거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지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들, 그 장사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 이 앵벌이라도 하듯이 그럴 수도 있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거. 어쨌든 세상은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남의 물건에는 대신 하지 마. 세상은 참 복잡해. 그 지금이랑 늦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고서, 그게 맞게끔 대처를 하세요. 내 것이 아니면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그 알아서 처리하라고 부탁하고서 가면은 그나마 조심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있으면은 그 사람도 알아들어. 알아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저기 하면서 그냥 놔두는 거야. 누가 가져가면 가져가네요. 그냥 두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지 하면서 있어보는 거라고. 당신의 손에서 떠나야지 그것이.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당신 거야? 아니 거 아니야. 주웠어요 하면서 주운 거야. 습득한 거야. 이거 언어도 되고 잘 해야 돼. 조심하라고 세상은. 아니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조심하라고. 자, 농담 삼아서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뉴스거리 요 이번에 핫한 뉴스 저기 배급 저 서울의 소리하고 저 최재형 목사는 북한에도 갔다 왔어. 그 퍼스트레이디 그래서 인터뷰하고 다 그랬어. 그 저기에서 카카오톡을 날려갖고 나만의 저기 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 동영상이 있어. 그래서 저기 북쪽의 퍼스트레이디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하면서 다시 찍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던 거야. 그리고 해서 남쪽에 가서 그 찍은 거 나중에 들려주세요 하고 얘기까지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실한 내용은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간첩 같은 세상이라도 간첩 혐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내 저기는 그렇게 보여 하면서 있어. 그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냐면 길거리 걷다가 서울에 갔다가 저기 그걸 갔다가 거기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봐. 그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무슨 목적을 갖다 딱 알아보면서 데리고 가더라고. 그만큼 점조적이 대한민국에 있어.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만 잊지 말라고. 대한민국에서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그것만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 선전하고 다니면서 쫙 빠져가면서 얘기거리 하고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결코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대한민국은 뭐 혼자인 줄 알았어. 나처럼 그냥 홀로 아이랑 하면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럼 바이바이. 더 얘기할 건 없지만은 나 그냥 지금대로 내가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항상 오답을 갖고 있어. 오답을 갖고 있고 그래도 내가 얘기함으로써 조금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거나 내 것이 아니면 노토치 하지는 마. 가져가거나 그런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 할 수가 있지. 법에 어긋나는 일인 게 잘못 배웠다. 옛날 교육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색깔이야. 죽으면 죽고 대한민국도 그냥 죽으면 죽는데 나 주세라 이해 안 하잖아. 너희도 하지마. 나중에 해갖고 나중에 문제 삼아서 네가 그랬니 뭐하니 하면서 경찰서 불러가고 또 가서 네가 그러면서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나는 일에 네가 잘못한 거야 인마. 그 사람이 봐주고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해야 돼. 아우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법에는 네가 범인으로 보이고 있는 거야. 범죄자. 범죄자야 니는. 니는 범죄자야 인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바이바이.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는 범죄가 아니야 하면서 있어주는 거라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 들어가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바이바이. 여기서 좀 끝나고 이렇게 팔뚝나면 그거 매운 거 곱창 그거 소스를 많이 넣으면 더 매워. 조심해야 돼. 야 그걸 그렇게 떠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친분이라고 하잖아. 최재형 목사는 그 북측 계열이야 결국엔. 그러면 김건희는 그 아버지 친분 때문에 왔다고 하잖아. 결국엔 그게 같은 라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래서 문재인하고 연결해갖고 저기 윤석열이 올라간 거라. 근데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해서 올린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바이바이. 그래서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 그냥 귀담아 들어. 품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봐요. 내 생각이야.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 같아. 별 의미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또 돌고 돌아서 또 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녕. 여기 빨개 새끼 엄청 많아 있어. 저 패거리가. 사인마 같은 사인 조직도 있다. 그것만 잊지 말라고. 사람 죽이지 않는 빨갱이는 관심 없어. 사람은 죽이거나 폭발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해악질을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놈들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없어. 내 목숨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있었는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우리 꼬맹이도 하고 전에 부인하고도 미안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다 그런 거라고 이유가 있어. 당해서 그렇다니까. 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아구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 누군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직까지 그런 힘, 그런 놈들이 있어. 그래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보고 싶으시면 그냥 걸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 뭔가 하니까 이게 보호수가 돼갖고 전화가 오는 거라고. 빠빠.